아, 오케이, 아, 렛츠고. 아, 인트로. 아, 인트로. 자, 오늘은 오늘 컨셉은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야신야도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오 저 정도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건 좀 느낄 수 있어. 소개를 어떻게 이따가 나가서 할래요? 아니면 뭐 뺏어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처럼 하실까요? 또 한 명씩 자기 소개. 아, 저 현필이라고 합니다. 와, 야구 몇 년 차? 5년 차입니다. 5년 차. 네, 안녕하세요. 야신야도 글리필입니다. 아, 몇 년 차? 사연야구. 사연야구 1년 됐습니다. 아, 뭐야? 아, 야신야 막내 PD 제이라고 합니다. 아, 제이는 또 이제 수비에 본인이 사인야구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제이는 모르겠고 한 열 손가락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100만 야구인에서 열 손가락이면 어마어마해요. 셔틀 빼고. 어,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캐치볼부터 해가지고 한번 피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어, 굉장히 표정이 없어요 지금. 좋아요. 오, 좋아요. 오, 근데 회전 좋네. 회전 좋아요. 오, 근데 오. 야구인들이 아닌데 이렇게 야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야신야덕의 오늘의 복지예요, 복지. 네? 복지. 휴가보다 야구한다면 더 출근할 사람들. 아, 그러니까. 예스. 저희는 휴가 때도 야구하러 가거든요. 밑에 교체할게요. 뒤로 가요. 아, 뒤로 가요. 뒤로. 아니 현이 근데 좋아졌어요 캐치볼이. 아, 이것이 메인핀이. 아, 형 이제 팔이 안 풀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형만의 긴장하신 거 캐치볼 TV 있다면. 아, 회전이죠 회전. 저희도 자기만의 캐치볼 TV 있다면. TV요? 네. 아, 뭐 사회인의 TV 있겠습니까? 그냥 공 오면 잡고 던지는 거죠. 아, 그런 거. 네. 오. 야. 오. 아니, 씨, 어깨가 좋네. 와. 어떻게 여기까지 보냈지? 도전! 난 안 간다. 갑자기. 와. 와! 아! 이것이 엘리트야, 이 자식들! 들어와, 이제! 어디까지 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네. 어때요? 아, 스트레스가 더 풀리네. 아주. 어? 스컷! 스컷! 오! 와! 오! 힘 좀 쓰면 돼, 오늘? 오! 내가 송구지, 너. 딱 쇼다 뭐 딱 되면 딱 받고 딱 쏘는 거지, 뭐. 와. 아, 캐치볼 내가 지금까지 제로를 한 것 같아. 어때요, 좀? 어, 확실히 야구를 다들 많이 오래 하고 좋아해서 공 던질 줄 아니까 재밌는 것 같아. 야신야덕. 이제 한 명 한 명 피칭을 좀 보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0에서 110 사이 다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채널 필 아니겠습니까? 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케이 오케이. 몸 푼 거 두 개. 어디서 또 본 건 많아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높아 높아. 아니 지금도 변화가 없는 컷쇼. 컷쇼였어요? 나는 그냥 손 이렇게 든 줄 알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바로 피칭 3개 가겠습니다. 저희는 뭐 못 던졌다고 몸 푸는 거 더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야,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헤이! 좋다, 좋다. 아! 책무가인데? 아! 책무가인데? 현은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컨텐츠 찍을 때마다 실망을 안겨주는 분인 것 같아요. 어우. 항상 뭔가 부족해. 많이 부족해. 아, 몇 킬로, 몇 킬로 나왔어? 108킬로. 오, 올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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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109킬로. 오. 자, 마지막 1구의 기회가 있습니다. 110킬로를 목표로. 객시간 찍어보자, 형.
110kg. 오. 하나만 더.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포수 안 치지 마시다. 왜냐면 규식이가 저렇게 좋은 포수가 앉았는데도 빵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 아 하나 더, 하나 더. 108kg. 아하. 자, 다음 투수 나와주시죠. 두 번째 PD. 야구를 굉장히 더 좋아하고 SK의 광팬. 상인 야구 용병을 오지게 뛰고 있는 선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몸의 힘 자체는 빌리가 굉장히 좋아요. 오. 그래서 한 112kg 정도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12kg. 두 개 두 개 몸 푸는 거. 오! 오. 형보다 빠르겠다. 와, 빌리는 볼이 더 빠른데 폼이 짧아서. 아니 근데 빌리는 폼만 짧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짧아요. 상주하겠습니다. 눈을 비립니다. 가자. 오케이. 107kg.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구에. 다 비슷하네요 느낌이. 아 이게 근데 미끄러워가지고. 신발 신발 봐봐 신발. 아. 오케이 오케이. 110kg. 와. 그러니까 빌리가 힘이 있어. 빌리가 좀 더 빠를 것 같아. 내가 봐도. 오케이 걸었다. 오케이 걸었다. 111kg. 와. 자 빌리 승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오늘 네, 그 네. 평소에 야구를 또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깝을 많이 치는 친구인데 몸토스도 보니까 아까 조금 밀린 느낌이 좀 나서 아. 여기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110, 111 어떻습니까? 원래 투수는 네. 구속보다는 이제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깝을 많이 치는지 이 멘트는 알 수 있죠.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몸 풀기 두 개. 어우 씨. 제가 미안한데 제가 보기엔 98kg?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 세 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 110kg. 오, 오 형 깼어요. 형 깼어. 이야 이거 제이 아 다 했다 이제. 아 그 저는 좀 뿌듯합니다. 야신야더 PD들이 다들 110 이상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야구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뭐야 이거 멘트 해야지. 가자 가자 빌리 가자. 빌리래 제이 가자. 오케이 110kg. 와. 아, 안 올라가네. 이 친구 참. 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 주세요. 젊음의 힘 보여 주세요. 오! 오! 112kg. 와. 오, 1위 탈락! 저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진짜. 아니, 여기 장난합니까? 패자부활전 없으니까? 아니, 저놓고 뭐 패자부활전이야. 아니, 똑같아야지 패자부활전을 하죠. 자, 와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 그 꼴등 하신 분은 그냥 잡아주시고요. 그 1, 2등 나와주세요. 네,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카메라 앞에 처음이어서 네. 네. 진짜 어렵네요. 두 분 되게 존경합니다. 인정.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와요. 네, 알겠습니다. 빌리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 촬영을 기획한 당사자인데요. 네.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조만간 또. 아, 좋습니다. 제가 기획을 하겠습니다. 리벤지전 저희는 또 이제 기획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그 저희 꼴등 하신 분은 그냥 여러분 잠깐 그냥 나오는 걸로 그냥 네. 그런 분이 있구나 네, 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승부는 냉정한 거니까. 와.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